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에 오래된 것을 보시려면요, 이렇게 홈 비디오 뭐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저는 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그럼 비디오를 딱 누르세요. 비디오스 그러면 그리고 데이트리드 올디스트 올디스트를 딱 누르세요. 뉴이스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올디스트를 누르시면 과거에 제 동영상 1번부터 쫙 나오게 됩니다. 제가 2018년 10월에 이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제가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정청래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뭐 이재명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골치다. 그리고 유시민과 또 알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는 상당히 그 노무현을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그 묘석 10만 원이라고 기억하는데 그거 하나에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캐나다에서부터 보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조언 같은 거를 다른 그 블로그, 그때는 야후 블로그에서 상당히 그 유명세를 달리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쪽에서는 저를 막 공격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그 1번 동영상에는 15,000명이 보통 뷰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백 명도 안 됩니다. 뭐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태클을 걸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굉장히 저를 공격하고 일부러 그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막 그랬던 자료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부터 쭉 보시기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왜 조금 제 과거에 무슨 공부를 했나 이런 거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얼굴도 안 보여주면서 뭐 이런 유튜버가 있나 그러고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원래 그 유교라든지 이 문화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 아직도 유명한 그런 인터넷 프레스에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편집장께서 제 얼굴을 노출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그 댓글로 제 얼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저는 그 80년대에 그 서울역 광장에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전두환 시절에 그 얼마나 험악한 그런 광경을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절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그때 그 서울역 시위에서 구호들 외쳐지는 구호들도 쟁쟁하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하고 어디로 갔냐면요. 프랑스로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1과정을 하고 거기는 박사 1과정, 2과정 있는데 생각보다 프랑스나 글쎄 독일도 그렇겠죠? 등록금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비만 어떻게 알바를 해서든지 벌든지 뭐 그렇게 하면 쉽게 대학 공부를 할수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유럽은. 그런데 그런 장점도 있었고 제가 원래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프랑스 가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가서 주로 언론학 쪽 공부를 했는데 석사하기는 아주 쉽게 땄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를 굉장히 좋아하던 여성이신데 젊은 그런 분이 교수가 저를 잘 봐서 그렇게 열심히 저를 지도를 하고 그래갖고 아무튼 석사
논문이 아마 A로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어를 잘 모를 때였는데 뭐 그렇게 유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과에서 막 문제가 됐었어요. 아니 이렇게 불어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A를 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이 교수가 너무 이제 이 쫓기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을 택했는데 그때의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은 프랑스 사람들이 좀 연애 그런 거에 자유롭잖아요. 근데 중동 여자인데 굉장히 그 글래머러스한 여학생하고 이 성추행 비슷한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분위기는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사 이 과정을 하지를 않고 그냥 중도 포기를 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쪽에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에요. 뭐 거기 국립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가 있었고 뭐 그러면서 소위 젊은 시절을 굉장히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것에 신뢰성을 좀 갖기 위한 거예요. 아니 뭐 이 여자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막 어떤 분은 와서 욕하고 가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깊게 하는 사람에 속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 전력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를 아주 깊게 한 사람이고 또 넓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영향력이 아마 있었다고 보죠. 캐나다 그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주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은 이것이 모두 세계 그 통제화, 세계화를 위한 그 전초전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심하다. 저 자신도 왜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닫게 됐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제가 좀 학자적인 거라 그래야 되나요? 뭐, 아무튼 학문적인 그런 얘기를 또 섞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멘트를 길게 했습니다. 아, 보통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거버넌스, 그러니까 통치를 하느냐의 방법에 있어서 소프트한 방법을 쓰는 쪽이 있고 스트롱한 방법을 쓰는 쪽이 있죠. 가령 쉽게 얘기해서 뭐 스트롱하다는 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 통치 방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혁명 세력, 뭐 군인들이 막 장악하고 우리 전두환 때 뭐 박정희 초기 시절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항하는 세력이 굉장히 폭넓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거스리고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 스트롱한 그 통치력이. 그러니까 그거에 저항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혁명이나 군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언론 방송부터 장악하는데 그런 것들 뭐 국정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간첩으로 몰고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이제 민주정부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정권을 쥐었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이 보기에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위협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때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항해서 나타난 것이 민주정부라는 것이잖아요. 그 김영삼, 뭐 김대중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그런데 이 정권의, 이들 민주정권의 통치 방법은 잘 눈에 안 보이는 방법으로 지지율 발표, 지금 당장 그 문재인 정부에 와서 보면은요, 지지율 발표를 지멋대로 한다거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지지율 조사 쉽게 하거든요. 그리고 언론 방송이 장악됐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비 언론을 이용해서 뭐 기존의 방송이나 언론을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유시민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은 마치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비 언론들이 이 득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점진적이라는 것이고 문화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뿌리기를 하는데 문화인을 길르면서 이 감성을 자극하고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허위적이고 조작적인 짓을 속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 시대의 그 혁명 세력들, 군인 세력들이 통치하던 그런 위협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통치력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이제 그 목적하는 게 서서히 드러난 거죠. 요새 들어서. 그런데 소위 민주정부라는 사람들과 정치력과 친한 것이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보통 strong한 governance에 있는 그런 뭐 혁명세력, 군인세력도 일당독재라는 사람들이요. 그런 게 전형적인 게 중국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거기에 그 세계화, 세계를 통제화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중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도 빌 게이츠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2007년도에 중국 지사를 창립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요새 들어서 알게 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더불어 뭐 강력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대한 세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추측하시겠지만 한국에는 홍석현 그리고 박원순 씨, 뭐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같이 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김대중 씨 때도 한국에 왔었고 또 문재인 때도 왔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그 치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근데 현재의 큰 문제는 모든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큰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WSJ가. 거기서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는 각 국의 큰 정부를 부활시켰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게 됐냐.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해온 유럽 국가들마저도 지금은 개인들을 추적하는 앱, 그걸 설치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됐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위치 정보라는 것이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이랍니다. 영국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주요한 유럽 국가들이 다 이것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이 캐나다도 이거를 시작은 했죠. 근데 강력한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